아이폰이 안 맞나요? 네, 아이폰이 안 맞아요. 이시아야, 이시아로 삼행시 해줘,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시아로 삼행시에서 괜찮으면은 번호 바로 지금 어차피 해도 꺼낸 김에. 네네네. 괜찮아. 이렇게 이쁜 너를 이렇게 이쁜 너를 시 시국에 이 시국에 만나다니 한마디 하고 싶다. 시국에 이 시국에 만나다니 아기야 가자. 아 아기야 가자. 아 뭐지? 아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안 해주실래? 그래 니 니 아기야 가자. 이거 살리면 되잖아. 어, 틀딱 감성이야? 아, 죄송합니다. 안경 이거 써봐 주실 수 있어요? 잘 어울리시나 궁금해서. 다해 받고 싶다. 진짜 그러고 싶다. 뭐 먹지? 여기 뭐 메뉴판 있나? 늘 먹던 걸로 우리가 찾아야지. 알아서 시켜주는 거야. 아, 여기 자주 오세요? 응. 네, 늘 먹던 걸로 주세요. 여기 이름이 여기요? 이름 몰라. 모르는데 빌려다. 라면 먹고 하실래? 제일 맛있던 음료수 주세요. 아, 여정이 센스 있으시네. 네, 저희 직원 최고. 자, 참고로 여러분들 남순록엔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갑자기 틀어줄 거예요. 클럽 좋아하는지 물어봐. 너는 클럽 안 다니잖아. 혹시 클럽 좋아하세요? 일은 해본 적 있는데 안 좋아해요. MD? 에? 아니요. MD 여자. 그 이제 샴페인걸 술시키면은 이렇게 나갈 때 샴페인걸. 클럽 얘기를 한 게 저는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맞춰서 어떤 춤도 출 수 있어요. 제가 클럽 얘기를 한 게 좋아! 남순이를 몰라. 남순이를 몰라.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춤을 다 출 수 있어요. 지금 가능? 깔끔하게 좀 뭐야? 뭐야? 레어로 들으셨죠? 아, 맛있게 보내주세요. 우리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제 식사의 절 봅시다. 이건 좀 좋네. 매운 거 먹어요? 매운 거 좋아해요? 네,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네가 먹어. 네가 먹어.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너무한데. 나 왜 나 주는? 네? 인스턴트 좋아해 아니면 한식 좋아해? 매너. 한식. 저는요? 저 많아요. 한식. 네. 한식 좋아하는. 나만 볼 것 같아. 네. 딴 여자한테 막 찍대면서. 사실 그냥 돈이 없어서 뭐 인스턴트 먹는 거. 진짜요? 네? 왜요? 돈 없어요? 아 이거 반전인데? 언니한테 다 언니한테 이거 맞아. 그러면 뭐 어머니한테 용돈도 드려요? 조금 많이는 못 드려요. 저랑 사귀면 저한테도 용돈 줄 수 있나요? 저랑 사귀면 저한테 용돈 줄 수 있어요? 아 어, 진짜요? 네. 줘야 돼요? 못 줄 이유도 없잖아요.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많이 빌려준다면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빌려줘요? 저는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빌려주진 않고 금액대가 괜찮으면 그냥 줄 것 같아요. 오! 왜? 오! 소름! 시아씨한테 빌리고 싶은 거는 따로 있어요. 시아씨 시간. 나 아재 같다. 어, 빌리고 싶은 건 따로 있어. 뭐요? 시아씨 시간. 원래 그런 거 제가 공부해. 빌려 드릴게요. 네? 오! 시간! 오! 근데 주로 밤 시간대. 오늘 주로 저 새벽 시간대. 낮은 별로. 저랑 여행 가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랑 혹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파리 가고 싶어요. 파리? 뭐야 무슨 심리야? 좋아해. 에펠탑을 다시 보고 싶어요 지금. 아쉬운 대로 경주 다보탑이라도 보러 가실래요? 아쉬운 대로 경주로 다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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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그걸 까먹어! 저 제일 자신 있는 사진 채팅해서 다시 보려고 지금. 다른 좋잖아. 허리? 허리 업? 왜요? 아 미안합니다.
저 어려워, 김치. 뭐, 받아도 돼요, 이게 서서. 제가 먼저 쓸까요? 오. 잡아도 돼요. 뭘 잡... 다 잡는다고요? 네? 다 잡는다고요? 몇 살 잡을 수 있어요? 된다고? 왜 귀여워. 와, 이게 된다고? 21에서 22. 와, 현타 온다. 22, 22. 그럼 저도 어디 맞춰봐 주세요. 남들, 남들 맞춰봐 주세요. 복부 가슴 근육 엄청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어? 뭐, 넣고 오신 거 아니죠? 아예 벗어봐, 보여줘. 보여드리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맞다, 그래 아까 그거 전화번호 삼행시 마음에 들면은 번호 교환하 그랬잖아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어? 어? 야, 소개팅 최초로 번호를 따버리네요? 저 이거 안 되거든요. 아니, 여성분이 결정을 해야 번호를 주고받는 건데 반칙을 하고 있네요. 하시면 이제 개반전이 돼요. 이렇게 찍고? 네. 아 둘이 뭐야? 네? 아 자기네들끼리 아주 신났어 신났어. 네. 받아주시고 남순님이 마음에 드신다면 네. 그 돈을 다시 저한테 주시고 너무 엄청나네요. 그리고 아까 준 번호는 당연히 지울 거라고 하시면 30만 원을 가지고 바로 100으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남순님 받은 거 어떻게 한번 30만 원보다 못할까요 제가? 오, 야이 멘트 좋다. 자신감 있어. 역시! 야! 역시는 역시죠. 여기까지 계산 저희가 해드릴 거고 추후에 뭐 술을 드시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야! 행복해라! 자, 이렇게 해서 아바타 소개팅 남순님 편은 마술사 우리 최현우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성공입니다! 후감이 어떠세요? 여성분부터. 진짜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요. 빨리 더 얘기 많이 하고 알아가고 싶어요. 남순님도 이 소개팅 이제 이거로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연애를 하게 되면 공개연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드라이브 진짜. 하고 싶어요. 혹시 차 있어요? 난 없는데. 혹시 차 있어요? 저도 없어요. 그럼 저는 걸어다니고. 차는 뽑을 수 있어요. 뽑을 능력은 돼요. 오. 네. 어떤 차? 전 차 있어요. 회사 차. 회사 차 지금 두 대 있는데. 회사 다니세요?